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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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우리 용어 정리하자. 도메인이 이제 뭔지 알지? 도메인은 IP의 닉네임 같은 거. 우리가 친구 닉네임으로 부르잖아. 그런 것처럼 IP가 원래 컴퓨터 실명이야, 실명. 근데 당연히 우리가 도메인을 왜 쓰는지 알겠지, 이거? 그 다음에 IP 종류를 보자, IP 종류. 사설이 있고 공인이 있어. 이건 전 세계의 컴퓨터가 무조건 다 가지고 있어. 어려운 말로 루프백이라고 하는데, 자, 용어 정리. 컴퓨터, 이 세상에 있는 컴퓨터는 무조건 IP가 두 개 이상 있어. 127.0.0.1은 뭐야? 모든 컴퓨터가 다 가지고 있는, 그거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사설 IP. 요거는 컴퓨터가, 안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없다고 보면 돼. 근데 공인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유료야, 유료. 여기까지 되지. 그럼 지난번에 저희가 domain.com으로 산 게 공인하고 산 게 그거는, 그건 우리가 IP를 산 건 아니고, 도메인만 산 거야. 그 도메인 가지고, 도메인에다가 우리가 IP를 붙인다고 하거든? IP를 연결하는 건 우리 자유야. IP를 산 건 아니야.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127.1 0.0.1의 도메인이 바로 이거야. 로컬 호스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따따따 네이버.com 가면 어떤 특정 IP로 가잖아.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거랑 요거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이건. 이제 알겠지?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사이트 주소의 3대 구성 요소, 프로토콜, 도메인, 포트. 요 세 개가 무조건 있어야 돼. 프로토콜이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이게 그 다음에 포트가 요거. 근데 생략이 가능하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파일 경로 같은 거야, 이제 아무튼. 사이트 주소가 아니라, 사이트. 그래. 아, 4대라고 하자, 4대. 4대 구성 요소. 아니다, 5대 구성 요소 하자, 5대. 5대 구성 요소. 이걸 패스라고 해, 패스. 여기부터 나오는 요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경로라고 해, 경로. 그렇게 패스예요? 패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맞아요. 이거는 약간 옵션 같은 거야. 쿼리 스트링. 니네가 아마 이런 거를 여기서 많이 봤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어떤 게시판이 있다 해봐. 그럼 아티클이 게시물이잖아. 상세 페이지라고 해서 이게 뭐겠어? 이게 4번 글, 5번 글 이렇게 나오는 거야. 5대 구성 요소로 하자. 사이트, 그러니까 이 URI에 5대 구성 요소, 프로토콜, 도메인, 그 다음에 포트,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사실 쉬워. 여기부터는 그냥 우리가 알던 폴더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냥 똑같아. 근데 쿼리 스트링은 우리가 안 다루던 거지. 됐고. 자, 여기서 결론. 우리가 그러면은 GitHub 페이지를 왜 쓰는지 알겠어. GitHub 페이지가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거 뭐뭐가 있을까? PC. 이것도 제공하고, 또 뭐지? 게다가, 도메인도 제공하고. 요거까지, 요거가, GitHub 페이지가 우리한테 제공하는 끝이야. 됐고.